정 의원의 회계장부 일체를 압수한 검찰은 가장 먼저 회계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단순한 부실 기재인지 아니면 조직적 의도적인 돈 빼돌리기가 있었는지가 검찰 조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이를 위해서 검찰은 오늘 정 의원의 회계 책임자를 다시 불렀습니다.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검찰은 지난 26일에 이어 또다시 정 의원 회계 담당자 A씨를 불렀습니다. A씨는 핵심 쟁점이 후원금 모금과 회계 처리인 만큼 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변호인을 선임해 동행했습니다. 오늘 조사는 조서가 없는 면담 형식이었지만 회계 전문가와 함께 적극 방어하겠다는 취지입니다. 정 의원은 앞선 조사에서도 검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검찰의 모든 수사 절차에 지금까지 협조적이었음은 물론 언론에 각종 의혹 제기에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려. 검찰은 정 의원의 부실 회계 문제와 안성 쉼터 매매 과정의 적절성, 그리고 각종 사업에서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계좌로 모금을 한 이유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정 의원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홈페이지에 국고 보조금 사업을 목적에 맞게 집행했고 주무관청에 투명하게 보고했다고 게시했습니다. 정 의원은 다만 윤 당선인의 횡령과 배임 관련 의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. 자신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 굳이 거론하지 않았을 거란 관측입니다. 정 의원이 윤 당선인과 별도로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. TV조선 정준영입니다.